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가져온 넷플릭스 콘텐츠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많은 새로운 시리즈가 추가가 되었는데 저번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베스트 5가 반응이 좋아서 제가 새롭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베스트 3를 선정해봤습니다. 기존 5개에서 3개로 줄었지만 대신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신작까지 골라봤고요. 저번과 다르게 이번에는 전부 영화가 아닌 시리즈물로만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정말 재밌게 봤던 작품들로만 직접 선정을 했으니까 부디 저랑 취향이 맞아서 꼭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워낙 취향이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추천한 작품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재밌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최악의 영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가볍게 취향 차이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랑 친구는 취향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항상. 암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퀸스 갬빗입니다. 영화가 아닌 총 7화까지 있는 시리즈물입니다. 저는 이걸 오픈하자마자 바로 보게 되었는데 사실 워낙 넷플릭스에 빠져있다 보니까 거의 다 본 거라 신작이 나오면 바로 챙겨서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줄거리 소재를 보니까 체스 이야기네? 체스 이야기 재밌을까? 큰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1화를 보자마자 그날 바로 마지막 회까지 다 보게 된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지금 넷플릭스 시리즈물에서 가장 핫한 작품으로도 알고 있고 특히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냐 테일러 조이, 이 배우가 진짜 다른 영화에서도 인상적이긴 했지만 엄청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체스 이야기라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서 미리 얘기를 하자면 체스를 아예 몰라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알면 더 재밌는 요소들도 많겠지만 체스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많이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인물 관계, 스토리, 연출 이런 부분들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더 재밌게 보고 싶은 분들은 체스의 기본 지식만 알면 되는데 막 복잡한 룰까지 알 필요는 없고 대략 5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용어만 배우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는 가족을 잃은 한 어린 소녀가 보안원에 맡겨지면서 시작되는데 여기서 우연히 건물 관리인이 두던 체스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체스에 빠지게 되고 보안원에서 항상 주는 안정제의 약효를 빌려 천장에 체스를 그리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리인이랑 체스를 두거나 혼자서 체스를 두기 시작하면서 점점 천재성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결국 고등학교 체스 클럽까지 모두 물리치는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각종 대회에 참가하면서 더 강력한 체스 실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실력자들과의 대결 과정을 그리고 있고 과연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주인공 베스의 이야기 그리고 성장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드라마라고 하는데 결말도 나를 깔끔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넷플릭스 신작 작품 중 손에 꼽을 정도로 재밌게 본 작품이기에 체스에 관한 선입견 없이 꼭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레치드입니다. 이것도 영화가 아닌 총 8화까지 있는 시리즈물입니다. 맨 처음 저는 이 시리즈물을 보는데 1화까지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무슨 내용이지? 계속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2화부터 조금씩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3화부터는 빠져들어서 쭉 보게 된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의 경우에는 장르가 스릴러물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세라 폴슨의 연기력이 장난 아닙니다. 저는 이 배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원래 이런 장르 전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작품의 주 배경이 정신병원인데 정신병원 배경치고는 영상 및 위장센이 엄청 세련되게 나옵니다. 아마 보시면 느낄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배경이나 의상, 소품 이런 게 색감이 엄청 좋더라고요. 다만 호러 스릴러 장르인 만큼 정신병원의 치료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고 잔인한 장면도 꽤 나오기 때문에 비유가 약하다면 추천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1940년 의문의 간호사가 유명 정신병원에 잠입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비밀스러운 실험들과 주인공 레치드가 어떻게 그들을 조종하고 이용해서 병원을 장악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괴물같은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 작품입니다. 호러 스릴러물이지만 공포 느낌보다는 마지막에 쾌감을 주는 느낌이 더 강했고 개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능숙하게 조종하고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꽤 저는 볼만했습니다. 다만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라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시즌2를 예고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미 시즌2도 10개의 에피소드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시즌2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릴러물을 좋아한다면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위쳐입니다. 이건 게임을 좋아한다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총 8화까지 있는 시리즈물인데 더 위쳐 소설 원작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지만 사실 게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거의 판타지 시대극, 영웅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엇보다 주인공 헨리 카빌의 연기력이 엄청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물론 캐스팅 당시에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꽤나 있었지만 실제로 작품에서는 헤어스타일이나 덩치, 외모까지 너무 비슷했습니다. 특히 목소리는 진짜 엄청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의 액션씬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다만 액션씬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스토리는 게롤트 자체가 괴물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돌연변이 인간이고 괴물들을 물리치는 괴물 헌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괴물 헌터들을 위처라고 말하는데 게롤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세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은 게롤트의 모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판타지 장르인 만큼 약간의 마법과 다양한 괴물들이 등장하고 여러가지 종족도 등장합니다. 다만 위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기에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등장인물도 정말 많이 나오고 과거, 현재 왔다갔다 해서 꽤 불친절한 스토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원작을 잘 아는 상태에서 본다면 재미가 배로 느꼈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간부터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때문에 초반만 조금 참고 집중해서 보시면 꽤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넷플릭스 신작 판타지 소재로 제작된 드라마 중에서는 꽤 수작이라고 생각이 되고 비슷한 장르의 왕좌의 게임보다 해당 제작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왕좌의 게임이랑 비교를 하면 스케일이나 작품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평이 있지만 암튼 판타지 장르를 좋아한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긴 합니다. 이렇게 오늘 총 3개의 넷플릭스 시리즈 작품을 알아봤는데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기대되는 신작 시리즈도 추가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스위트홈인데 제작비용이 킹덤보다 많은 회당 30억 수준으로 장르가 크리처물이라고 합니다. 아마 CG 비용으로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한국 영화를 거의 잘 안 보지만 항상 스토리가 뻔해서 소재도 그렇고 이번에 딱 제 취향의 신작이 하나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괴물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괴물, 크리처가 나오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배우는 송강, 이진욱, 이시영 이렇게 나오는데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시리즈물이라고 하고 12월 18일날 공개된다고 하고요. 스토리가 은둔형 외톨이 현수가 가족을 잃고 이상한 아파트에서 겪는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는 웹툰을 안 봐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엄청 유명한 인기 웹툰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T에서 진행 중인 넷플릭스 이벤트와 혜택이 있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 현재 12월 말까지 올레TV 신규 가입 고객에게 넷플릭스 프리미엄 3개월 무제한 혜택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신규 가입 고객 추첨으로 2021 플래너 한정판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올레TV로 신규 가입을 하거나 변경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에 괜찮은 작품들을 발견하게 되면 추천 콘텐츠 만들어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